안녕하세요. 리뷰비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과자, 바삭한 쌀 과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쌀 46.60% 쌀이 46.60% 함유된 216g 이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먹기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눅눅해지지 않게끔 개별 포장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로 안 만들었으니까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맛을 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어서 반해버린 그런 과자입니다. 자, 한번 그럼 안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긴장하고 뭐 이렇게 짭조름한 그런 냄새들이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퍼집니다. 맛있어. 짭조름해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바삭해요, 여러분들. 입에 아주 착착 감겨 맛이. 마치 누룽지를 튀겨서 먹는 듯한 그런 쌀만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살린 그런 과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소소한데 막 너무 딱딱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적당히 바삭한 그 식감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밀가루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쌀로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맛보시면 괜찮을 그럴 제품이고요. 또 용량도 훨씬 크고, 또 이게 크기도 쌀로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먹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 먹어. 먹다 보면 하도 짭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맥주 안주나 이렇게 술 안주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간식으로 이렇게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휴대성이 좋아. 그래서 가방 같은 데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먹으면 괜찮을 만한 그런 또 간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직접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요 미왕 바삭한 쌀과자 한번 리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기회 되시면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